4월 총선 패배 이후 새누리당은 고질적인 개파 정치를 청산하겠다고 했지만 당내 개파 갈등은 여전한 모습입니다. 이번엔 권성동 사무총장 경질 문제를 놓고 친박계와 비박계가 양보 없는 설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김희호 혁신 비대위원장이 당무에 복귀해 주재한 첫 비대위 회의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문제는 권성동 사무총장 경질 논란이었습니다. 비박계는 김 위원장의 권 사무총장 교체 결정에 합당한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질 입장 방침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혁신과 통합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권 사무총장도 김 위원장을 만나 물러날 수 없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정식 해임 절차가 없다면 비대위원과 사무총장의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김 위원장은 사무총장 경질은 그제 결정으로 끝난 사안이며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친박계 의원 30여 명도 회동을 갖고 권 사무총장의 자진 사퇴가 해법이라며 김 위원장의 힘을 보탰습니다. 김 위원장의 뜻을 존중해서 개선적인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랍니다. 친박 의원들은 정진석 원내대표에겐 의원총회를 소집해 복당 결정 경위를 설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탈당파에 대해서는 복당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친박계 수뇌부가 공세를 자제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게 갈등 해결의 실마리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SBS 정성진입니다.